여보, 먼저 문 열어줘요. 처음에 이제 자기 놀이터를 적응하는 과정. 여보, 입장이다. 아, 첫인상 중요한데. 엄마, 나 낯선 거 안 와봐. 무서워. 이 괜찮아. 무서워. 무서운가 봐. 뭐지, 이상하거든. 그래도 목소리 듣고. 아이고, 이놈아. 물을 좋아하네? 의외로 물을 좀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자기의 항문낭에서 나오는 취선을 이용해서 냄새를 다 묻히고 다니는 거야. 아. 마킹이라고 하는 영역 표시대. 영역 표시기도 하고요. 일단 자기 냄새를 묻혔는데 이제 다른 냄새가 나면 뭔가 침입자가 있다거나. 오, 그렇지. 내 냄새가 외부에,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금방 알 수가 있죠.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우, 얘 소화 안 된다. 러바, 다 먹었어? 다행이다. 반은 먹고 반은 보여. 어우! 어이구! 진짜 등치가 안 맞는 소리네. 아이고! 저도 제가 굉장히 많이 부탁을 했어요. 나무도 좀 사랑해다오.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럴 것 같은데, 양인 거래. 여보, 나무를 사랑해 주세요. 아, 나 바로 나오네. 그래도 존댓말로 하시네. 아이바 공주야. 미리 알고 있으면 된다. 얘가 문제야, 얘가. 아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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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한데 누가 낯설까? 겁먹어, 겁먹어. 다시 들어왔죠. 겁먹었어. 겁이 많어. 빼꼼만 보여줘. 알바, 괜찮아, 괜찮아. 옳지, 나왔다. 알바. 사육사님 목소리가 되게 큰 역할을 하네요. 그러니까. 표시 아니에요? X를 표시했는데. 아니, 자기가 편한 자리로, 자기가 편한 자리로 먹이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네. 자꾸 저쪽으로만 들어가나. 여기가 낯선가 보다. 이거 움찔움찔 하다가도 목소리 듣고 나오고 조금 조금씩 뭔가 용기를 내는 느낌. 영관 씨, 문 닫아줘요. 문 닫아줘요. 닫아버려? 당황하면 어떡해. 네. 약간 특단의 조치 같은 느낌인데? 무서워, 무서워. 들어가려고 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해.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적응해야 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어. 아이바오. 아이바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조금 긴장이 되지만 이제 적응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아, 아이바오. 네, 한 단계 올라가자, 아이바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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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난 포기졌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러면. 괜히 나왔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나무를 작살내놓는데? 해야 된다, 뭐지? 아, 열어야 된대. 아, 예민하구나. 아! 굿! 약간 그 먹이를 먹으면서 조금 천천히 이동하고 자리를 익힐 수 있게. 아, 먹는 걸로? 네, 그렇죠, 그렇죠. 처음 아이바오의 마음을 얻은 것도 간식이었잖아요. 그치, 죽순 당근. 그걸로 하는구나. 한식. 진심 어린 애정. 네. 예, 예. 진심 어린 애정이 메인이고. 예, 그죠.
더 나와야 먹는다. 아 근데 이 방법 좋은 것 같아. 다음 맛있는 사과가 있기로 나오시오. 옳지. 어 잘한다. 좋아. 어 좋아 좋아. 아이고 먹을 거 약해 이놈. 잡았다. 무서운 거고 먹을 필요 없네. 그냥 먹을 거 같아. 어 좋아. 애가 기본적으로 식탐이 있네. 너무 다행이죠. 어허. 강아지도 식탐 있는 어허. 강아지는 훈련하는 게 쉽대요. 먹이를 먹으면서 이제 사육사 애정을 느끼는 거죠? 그죠. 아 그거는 기본값. 애정 얘기를 한 회차에 몇 번씩은 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으신가요? 애정 결핍. 다행이다. 적응이 됐어. 뭔가 되게 놀이처럼 이렇게 먹으면서. 오, 됐다 됐다. 내 땅이다 이거다 됐다, 이제. 됐다 마킹한다. 다행이다. 모든 걸 지켜봤다. 판다가 누울 자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판다 눕기 너무 좁은데. 네. Have you ever felt forgotten?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판다가 멀리서 왔잖아요. 새로운 환경.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따뜻해. 그래도 일단은 2개월 동안 친해졌던 제가 옆에 같이 있으면서 조금 안정을 시키기 위한 그런 상황. 그래서 차라리 여기 있자. 이야, 근데 이건 감동이다. 늘 곁에 있으시네. 친해지려고. 세상에. 아이바오, 왜 푹 자. 무서우면 오빠한테 와. 오빠 여기 있으니까. 알았지? 이러면 통하지. 얘네도 알지. 왜 저래? 아이고. 깼어요. 낯선가 보다. 아이바오. 아이바오. 오! 다가 왔어. 어머! 또 깽깽거린다. 그때 사육사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불이 온 거야? 이거 뭐야! 어머! 불이 온 거야? 이거 뭐야! 어머! 영화다!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야? 이거는 너무 연출한 거 같은 느낌이다. 드라마요. 좀 놀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놀라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그래도 위안을 줄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되게 막 눈물 났을 것 같아. 왜냐면 얘가 믿고 있는 게 나밖에 없는 거잖아. 이 낯선 곳에서 나 좀 마음 좀 안정시켜 달라고 깽깽거리면서 이렇게 온 거잖아. 글쎄요, 아이바오가 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받아들일 때. 조금 저라는 사람, 그래도 친해졌던 2개월 동안 친해진 사람한테 뭔가 좀 도움을 청하고 당신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마 제 나름의 해석이겠지만 네, 그러길 바랍니다.